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뭐다? 과세 기준에.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과세하는 세금이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력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로서 과세 기준일에 뭐가 성립한다? 납세무가 성립되는 조세입니다. 자, 과세 주체는 항상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청. 그래서 시군구가 과세하는 시군구세다. 줄여서 시군세.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리고 재산세, 아주 중요한 거죠? 재산세는 물세, 인세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물세는 뭐다? 여러 개를 소유하더라도 물건별로 개별 개별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인세는 뭐다? 여러 개 재산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합산하는 인세다. 그럼 합산하는 거는 토지밖에 없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전부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종합합산하는 토지, 별도합산, 토지가액을 합산한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물세. 그 다음 과세표준은 개인, 법인, 관계없다. 정부 결정이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 그리고 2천 원이 안 되면 미만 소액은 징수를 안 하죠. 소액 징수 면제. 그리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다 가능한 조세는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는 재산세밖에 없다. 그리고 재산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뭐다? 우선 변제받는 조세다. 저당권 등의 설정 기일과 관계없이. 자, 그 다음 오른쪽 과세 대상은 몇 개다? 다섯 개죠? 토, 건, 주, 선항. 열거된 거 다섯 개입니다. 자, 따로따로 구분해서 매긴다. 단 중요한 거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매기죠? 합산하여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항상 사실상 토지.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은 뭐다? 건물분 재산세. 그래서 부속 토지를 제외하여 구분 과세합니다. 건축물. 그럼 건축물을 갖고 있다. 여름에는 건물분 재산세. 가을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절대로 구분 안 해요.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합산해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들어간다. 그럼 합산하니까 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죠?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분의 1, 2분의 1 고지서가 두번 날라옵니다. 그리고 주택. 그래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그래서 별장조 주택이고 고급 주택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합산한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뭐다? 따로따로 선박분 항공기분. 그다음 밑에 재산세 현황부가. 그래서 재산세는 쭉 가죠. 두 번째 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현황하면 안 돼요. 다만 이게 개정된 거예요. 재산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전허가 달리 이용한다. 포인트를 달리 이용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꼼수 부렸죠? 그럴 때는 달리 이용해서 세 부담이 낮아지면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필수예요. 공부상 등재유난가 따라 부과한다. 원칙은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상 연황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달리 이용함으로써 공부상 등재연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부담이 낮아질 때는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필수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대표예제. 과세 대상의 속한으로 묶인 것. 항상 실질로 따지죠? 항공기 5, 고급 주택 5, 과수원 5. 골프 이용권은 토관주 선항이 아니잖아요. X. 광업권 X. 그 다음, 니은. 자, 실질이 뭐다? 선박 O. 건축물 O. 차량은 X. 자동차세죠? 기계 장비 X. 그 다음, 치읓. 골프 연습장 O. 그럼 과세 대상이 뭐다? 비읍, 시옷, 이응, 지읍 빼고 대상 6개네요. 그럼 6개 중에 4개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모두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옳게 묶인 것. 답은 1번입니다. 4개. 그래서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 안 들어간 게 답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죄인을 찾아야 돼요. 답은 1번. 자, 2번. 재산세 특징이다. 재산세는 물세, 그러나 토지 두 가지죠? 인세다. 그리고 2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나 달리 이용함으로써 세 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현황으로 지문이 바뀝니다. 자, 3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틀렸죠? 항상 주택은 따로 나와야 돼요. 이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분에서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토지 건물을 합쳐서 포함, 틀렸죠? 제외. 주택은 따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세율은 뭐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쓰고, 그럼 보유세 맞네요.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주택분 건물이나 토지분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토지에서 주택은 무조건 제외, 포함하면 틀리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03번. 자, 필수가 뭐다? 무조건 출제되는 게 토지분 재산세. 그럼 토지분 재산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 그리고 저율분리, 생산, 공급, 공익 목적, 가장 효율적으로 싸니까 저율분리 가장 싸요. 그다음 고율분리는 사치 목적,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가장 비싸. 그래서 1번, 2번은 분리는 비례세율을 씁니다. 물세기 때문에. 근데 별도 합산은 사업 목적. 그래서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종합 합산. 인세죠? 소유자별로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 반드시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럼 분리가 아닌 거는 종합으로 가고, 별도 합산이 아닌 거는 다 종합으로 가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로 간다? 분리. 생산, 공급 목적, 공익 목적, 사치 목적은 분리로 간다. 그럼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주택, 산업, 공급 목적 토지가 저율 분리입니다. 자,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0.07%. 공장, 주택, 산업, 공급 목적 토지는
0.2% 밑에 사치 두 가지죠. 골프장 토지와 고급락장 토지가 사치로 결정되면 4% 비례세율만 쓰네요. 분리는 누진세율을 안 씁니다. 자, 넘어가죠. 자, 저율분리. 자, 개인 소유 농지다.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007, 천분비로는 천분의 0.7. 자, 개인 소유 농지는 뭐다?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실제 농사 지어라. 영농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역을 따지죠. 어디서 농사를 지어라? 박스, 군읍면에, 시골에서. 그러나 주의하자. 도시 지역 안. 안에서 지었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에서 지어야죠. 그러나 주상공은 농지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 투기 목적 종합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지어라. 적정 지역에서, 단 도시 안에서 지었을 때는 주상공은 투기 목적이죠. 종합 합산, 나머지는 기준 면적과 관계없이 불립니다. 그리고 법인단체. 법인단체는 원칙이 투기 목적, 종합 합산이죠.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것. 농사 목적, 복지 목적 다섯 개가 있네요.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 복지 목적. 분리로 갑니다. 기역,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잖아요. 근데 법인이 농지를 어디 갖고 있어? 특별시, 시, 시, 도시지역이죠? 항상 도시지역은 조심하자. 어디서 농사 지어야 돼? 개, 녹. 그러나 주상공은 투기 목적 종합으로 바뀝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갖고 있어? 농가 공급용. 농사 목적이네. 농가 공급용. 사회복지 사업자가 왜 갖고 있어? 복지 목적, 소비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분리. 그 다음 매립 간척한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다. 농사 목적이다.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음입니다. 종중. 조세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농사 목적. 분리. 그래서 약자 따면 농, 한, 사, 내, 종, 종중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분리로 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장용지래. 목장용지와 농지와 다른 점은 이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어요. 능력껏 적정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럼 목장용지는 꼼수불이죠? 기준면적 이내만,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 이내만 분류로 갑니다. 자, 그럼 목장,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축산용, 목장용지. 어디에서 목장을 하라? 군읍면. 도시지역 밖.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개녹에서 목장을 해야 돼요. 단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근데 주상공은 투기 목적이죠? 전부 종합합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임야. 시골에 임야가 있다.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네요. 단 예외. 산림보호 목적. 뭐 공익 목적.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분리. 박스. 다 이 박스에 있는 임야들은 뭐다? 산림보호 목적. 공익상 사용하는 임야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기역, 산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니은, 문화재보호법, 디귿, 별 딱 붙이고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입니다. 환경보호 목적, 보존지구는 비과세예요. 환경지구, 보존지구에 속으면 안 돼요. 보존지구는 비과세다.
그다음 군사가 나오면 통제보호구역이 환경보호 목적,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은 비과세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뭐다? 이거는 분리과세.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이면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주의해야 돼요. 아차, 디귿, 리을은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 군사가 나오면 제한보호구역, 통제는 비과세예요. 그다음 종종은 무조건 분리. 숫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이 나오면 그린벨트 투기 목적으로 안 봐. 비과세. 상수원 보호구역 등등등 딱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공장 용지. 그래서 우리가 농지, 목장 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세 표준에 0.07%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률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공장 용지. 생산 목적이잖아. 자, 공장 용지도 아무 데서나 공장하면 안 되죠? 이번 시험에 필수. 군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기준 면적이 있죠? 업종별로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근데 주의하자. 시, 시, 시. 어디에서 공장을 해야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러나 별표시, 주상, 녹은, 공장 허가가 안 나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업자가 사업을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뭘로 간다? 별도 합산, 별. 그리고 모든 초과는 뭐다? 종합. 그래도 공장 용지는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 엔드 추상록, 엔드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 나머지는 분리. 그래도 별도 합산으로 가려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시, 엔드 추상록. 엔드 기준면적 이내 별도 나머지는 분리 그리고 모든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자 밑에 용어 정리 건축 중 그다음 건축 중은 공장 용지로 본다고요 근데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6개월이 나오죠 6개월 이상 공장이 중단된 경우는 나대지로 봐 그다음 종합 합산으로 가고 자 나왔다 2번 C 주상록. 주상록은 일반 건물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C. 주상록. 공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보아 기준면적 이내는 그 땅은 별도 합산으로 간다라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구사. 자, 꼭대기. 이번에는 주택산업, 공급 목적이네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도 분리로 간다. 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든 공사 땅. 정부 출연기관이죠? 공사 땅은 전부 공급 목적. 분리로 갑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은 묶어요. 필수. 염전. 염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종합으로 가죠. 제외는 다 종합이에요. 그다음 염전 터미널, 터미널은 분리입니다. 생산 공급. 그다음 공유 수면 매립 간척한 거다 공급 목적이에요. 투자 회사, 목적 회사. 그리고 6번. 국방상 목적 외에는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 군에 다 공급 목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와 공급 목적이 분리로 결정되면 오염을 배출하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0.2%로 약간 올라가요, 세율. 새 녀석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니까 007. 오염을 배출하고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니까 0.2.
영희야 공장 갈래, 영희야 염정 갈래, 터미널 갈래, 공급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사치, 지역을 안 따져, 딱두 개. 회번제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는 사치, 무조건 몇 프로다, 사치는 4%.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비례세율,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네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가나요? 별도 합산으로 들어갑니다. 딱 별도 합산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 사업용 땅. 자, 별도 합산. 합산이잖아.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쳐서 무슨 세율로 간다? 초과누진 세율. 반드시 단계는 알아야죠. 3단계 어렵게 해서 최대 0.4%까지 항상 누지는 앞에 거를 암기해야 돼요. 별리사 1%도 안 돼요. 그다 재산세 세율은 뭐다? 대부분 1% 미만. 1%가 넘어가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고요. 이거 사치 4%. 나머지는 다 1% 미만이에요. 낮은 세율. 자,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 합산. 자, 그다음 이제 2번은 뭐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나대지야. 근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즉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땅이네요. 그럼 기업, 차고용 토지, 사업자가 이용하는 차고용 토지, 니은, 주기장 및 5개 작업장용 토지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 다 사업과 관련 있으니까 별도 합산.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 안인을 지워야 돼요. 안인을 지우고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밑줄 그어요.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의미입니다. 임야가 있어요.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다. 그런데 임야지만 사업과 관련 있으므로 별도 합산. 그 다음 미음은 뭐다? 레미콘. 그 다음 자동차 기계 관련은 다 뭐다? 사업용 토지다. 레미콘. 그 다음 비읍. 비읍은 뭐다? 묘지잖아. 누구 묘지다? 법인 묘지. 그래서 재산세는 개인 묘지는 비과세합니다. 법인 묘지는 사업을 하는 땅으로 본다고요. 법인이 묘지 분양하잖아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 별도 합산. 자, 나머지는 딱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형, 니은, 디귿, 리을, 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쭉 봐주시고요. 이런 땅은 별도 합산이다. 자, 그 다음. 종합 합산이잖아. 3단계 초과누진이다. 반드시 어렵게 나왔을 때 세율 0.2. 1%도 안 돼. 종합이니까 0.5입니다. 3단계를. 반드시 누진은 앞에를 꼭 암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별리사, 종이오, 종이오, 별리사, 3단계. 자, 꼭대기 495쪽. 분리와 별도 합산이 제외되는 것은 종합으로 가야겠다. 투기로 갑니다. 그럼 1번.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투기 목적 별도. 법인 소유도 투기 목적. 자, 2번. 2번은 기준 면적이 있죠? 초과.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다음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도 종합. 그다음 니은은 뭐다. 허가 등을 받지 무허가 땅도 무조건 종합. 쭉 나와 있죠? 자, 6번. 농지와 목장 용지는 도시 지역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목장 용지도 지금 도시 지역 아닌데 뭐다? 계곡 외. 그러니까 계곡 외는 주상공에 있다는 거죠. 투기 목적 종합. 계곡이면 분리. 외, 외. 주상공. 투기 목적이에요. 그 다음 7번. 자, 시가 표준액 2% 미달. 허름하게 지었네요. 땅값 대비 2% 미달.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미만 개념. 허름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면 뭐다? 기준 면적 상관없어요.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제외를 물어보면 나대지는 종합합산. 그래서 2% 미달.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럼 2% 미달. 바닥 면적이에요? 제외예요? 제외니까 나대지 종합합산. 그러나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입니다. 별도 합산. 그럼 8번.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는 무조건 종합합산. 자, 9번이 개정법이에요. 건축법 관계법입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딱 끊어야 돼요. 여기서 받지 아니하거나 인하를 지워야죠. 아니하거나 무허가 종합합산 인하를 지워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자 뭐가 나와? 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인데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포인트는 50% 이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투기 목적으로 봐서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투기 목적 땅으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것 개정법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면 세금이 없죠? 그럼 세금이 없으니까 별도 또는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 토지분 재산세, 분리별도 종합.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분리와 분리죠? 분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종부세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고 분리로 과세하는 것은 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과세를 안 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4, 9, 6. 자, 재산세, 토지. 자, 1번은 항상 지목을 먼저 봐요. 임야. 임야는 원칙이 종합이야. 어떤 임야야? 종중.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 2번은 뭐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염정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 목적 분리과세로 갑니다. 별도 합산 틀렸네. 차고용 토지가 별도죠. 운전학원용 토지가 별도다. 분리.
자, 세 번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어디에 있어? 읍면. 시가 아니잖아요. 읍면에 있기 때문에 기준 면적 범위 안.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 분리네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원형이 보존되는 이면은 골프장 옆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죠? 별도 합산이죠. 자, 그 다음 나왔다.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자, 다시 중요하니까 1번은 분리과세. 이면이니까 종중. 맞죠? 그 다음 터미널은 뭐다?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입니다. 3번 읍면이니까 분리. 4번 별도. 그래서 정답이 뭐다?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 정답이 2번 분리과세죠. 자, 그 다음 02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종합합산. 1번. 일단은 지목이 임야. 어떤 임야? 문화재. 보호 목적이죠? 분리. 자, 2번은 뭐다? 공장 구내 토지인데 제한을 받죠? 세금이 쌓여죠. 분리. 공장이니까. 자, 3번은 뭐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답이 3번이네. 자, 공원이 나왔다. 4번 보존지구는 비과세.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분리. 그 다음 5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무조건 분리.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원칙은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죠. 1번 공유재산은 그 지분, 전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지분만큼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 큰 자하면 안 돼요. 1인 나면 안 된다. 과로도 조심하자.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뭘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유는 지분만큼 지분권자. 그 다음 2번은 주택이네요. 또 나왔네. 주택. 주택은 절대 구분 안 합니다.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뭐를 먼저 계산해? 산출세액. 합산하여. 근데 소유자가 달라. 갑, 땅은 을.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산하여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럼 안분할 때 기준은 항상 세금을 안분은 기준은 무슨 비율로? 식값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죠? 식값 표준액 비율.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 이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계산한 후 나눠야 됩니다. 갑과 을로 식값 표준액 비율. 그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그 다음 3번.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 신탁등기가 됐죠. 수탁자 명의로.
그럼 무조건 납세무자는 위탁자. 수탁자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의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죠?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자, 2번. 상속이 개시됐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라온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굴까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날라온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장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잖아요.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상은 종중이다.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신고를 안 했을 때 정부는 종중을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으로 바뀌겠죠? 자, 4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 하면 안 돼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 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 계약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 밑에도 똑같아요. 국가. 엔드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았죠. 선수금. 포인트는 뭐다? 무상. 그냥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 계약자. 국가. 엔드 연부가 안 나오고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 포인트는 무상. 그 다음 5번. 도시개발법이죠? 시행에 따른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그 다음 채비지 포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가 답이에요. 뭐에 속지 말자. 종전에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 그리고 6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용자. 그 다음 8번 개정. 자, 채무자 회상 및 파산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근데 파산 종결이 결정까지. 그럼 결정까지는 뭐다? 실질 소유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절대로 사실상 소유자면 안 돼요.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엔드 공부상.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2번에 1번. 가운데. 양과로 2번에 3번. 그리고 8번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는 세 군데가 있다. 2번에 1번, 2번에 3번, 그 다음 동그라미 8번. 자, 대표 예제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풀어주는 거는 풀어드는데, 안 풀어주는 거는 반드시 복습용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금방금방 풀어버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죠? 자, 2번. 납세무자가 아닌 것. 그럼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죠? 그럼 6월 1일까지 매매 등을 통해서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1일부터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가운데 수, 가운데 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잔금 받았다? 5월 말일. 그럼 5월 말일부터는 누구 거예요? 매수자 거. 그럼 자고 자고. 6월 1일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6월 2일부터가 매도인이에요. X.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무조건 지분 권자.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분만큼 지분권자입니다. 그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보아. 지분만큼 지분권자 O. 신탁법은 무조건 위탁자, 수탁자 틀렸네요. 리을. 환지 방식이죠?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무조건 뭐다? 사업시행자,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에 속지 말자. 그래서 아닌 것은 니은 빼고 다 아니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출제돼요. 그럼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인데 나머지 한 문제는 뭐다? 종합 문제 형태 등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네.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다?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그리고 납세 절차, 분납, 물납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